이주환이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길게 붙여보면서 연결됐습니다. 이승준. 이승준이 소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왼발 들어갑니다. 최준서의 선제골. 최준서가 왼발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승준이 섀도하면서 볼을 지켜냈고 뒤쪽으로 흐른 볼을 최준서가 왼발로 밀어넣습니다. 최준서의 선제골로 앞서나가고 있는 FC서울의 오산고입니다. 여기서 길게 붙여줬고 이승준이 볼을 키핑했고 이 공을 걷어낸 공을 최준서 선수가 달려오면서 그대로 밀어넣습니다. 최준서가 지체 없이 왼발로 밀어넣습니다. 1대0으로 오산고가 앞서나갑니다. 김용민 밀고 들어가는 공 홍광섭. 홍광섭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대전의 공격 잡아두고 유선우. 유선우 오른발 들어갑니다. 유선우의 동점골. 유선우가 전반 끝나기 직전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K리그 주니어 B조의 득점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유선우. 이제는 1대1 다시 팽팽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단 한 번의 찬스를 완벽하게 가져가고 있는 대전의 유선우.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할 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고 여기서 조우령이 유선우에게 내준 볼 유선우가 왼발로 키핑을 해두고 오른발로 감아 때려봅니다. 그대로 오른쪽 골문 구석을 통과하는 유선우의 오른발 슈팅. 왼발로 잡아두고 오른발로 때려넣는 유선우의 동점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1대1. 원뉴스팀 강릉제일구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콜러킥을 올려봅니다. 머리로 걷어내고 있는 서울 그대로 오른발 들어갑니다. 대전이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조우령이 세컨볼을 그대로 오른발로 가져가면서 2대1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2대1로 앞서나가는 대전. 지금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신재민 골키퍼도 벤치까지 달려와서 같이 축하를 하는 모습입니다. 조우령 선수의 오른발 슈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엽이 올리고 수비가 걷어낸 공을 조우령이 망설이지 않고 오른발로 때린 공이 골대 맞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 정말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모든 선수가 벤치로 뛰어가서 같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시영 선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의 프리킥. 오른발로 강하게 올려봅니다. 그대로 골대 맞고 나옵니다. 골키퍼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대규. 대전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골대는 비어있고 김용민이 올라갑니다. 김용민이 올라갑니다. 김용민 들어갑니다. 김용민의 세기골. 대전의 주장 김용민이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서울의 프리킥이 골대 맞고 나오고 강대규의 슈팅 이걸 막아내고 역습으로 가져갔던 대전 뉴스팀. 김용민이 마치 손흥민의 벌레전의 스프린트를 보여주면서 끝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빈 골문을 향해 골을 넣으면서 오늘의 경기에 쐐기를 받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대전의 주장 김용민이 오늘의 경기를 끝냅니다. 주심이슬과 함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치열했던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진무명